6장의 주제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쓰이는 용도가 지정돼 있어요. 아무데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입니다. CX1, 2, 3, 4 해서 4개의 예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먼저 챕터 6 리스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퀘어 브래킷이라고 그러죠. 스퀘어 브래킷 속에 엘리먼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리스트입니다. 지금 패턴 매칭하고 있죠.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매칭을 시키는 거죠. 1번 4, 1, 4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되니까 X와 Y 값에는 당연히 어떤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매칭이 안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니까 이런 경우 4가 아니라 5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1하고 1은 매칭되었고 X는 무엇이든 매칭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2가 매칭되었고 근데 5가 4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 이런 형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리스트 속에 또 다른 리스트. 요거 리스트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플래튼, 리스트 플래튼 펑션. 리스트 모듈에 플래튼 펑션을 불러와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치는 것은 지금 이런 경우 A는 1하고 B는 1하다 그러면은 A와 B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있는 것이고. 그죠? 이것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죠. 리스트 플래튼에서 리스트 오브 리스트 하게 되면은 얘 평평하게 만들어지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바인드 마찬가지 이남 컴캣 같은 경우에도 AB 두 개를 합쳐서 평평한 걸 아예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남 컴캣이 하는 역할 그런 리스트 오브 리스트 속에 있는 이 녀석 있잖아요. 얘를 플래튼 시켜놓은 것이 바로 이남 컴캣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컴바인 하는 것두 개의 리스트를 합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 컴캣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A++B 그죠? 리스트 두 개를 합칠 때 플러스 플러스 두 개를 씁니다. 요거 나중에 이전에 요것도 스트링 같은 경우도 str 해서 플러스 플러스 뭐 ing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스트링.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리스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런 부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요거. 자, 리스트 1, 2, 4가 있고 그리고 리스트를 H와 T1 이렇게 나눴어요. H1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T1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리스트, 나머지 리스트예요. 잘 보시면 H1은 그냥 리스트가 아닙니다. 엘리먼트예요. 그죠? 그리고 T는 어떻게 되어있죠? T1은 이렇게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H1, T1 이런 식으로 이걸 버티컬 바로서 앞에 있는 걸 헤드라 그러고 뒤에 있는 걸 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드 테일 이렇게 해서 뭔가 리스트를 우리가 A, B, C 할당한다면은 이때 A에 들어가는 거, B에 들어가는 거 그런 A, B, C 이런 건 없죠. C, undefined function이죠. 이것을 이렇게 하죠. A, B, 이렇게 하면은 보다시피 헤드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의 그냥 엘리먼트예요. 얘는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테일에 있는 것은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뽑아낼 때 요것을 씁니다. 요 방식. 근데 요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리스트의 가장 주된 용점이 바로 요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천천히. 그리고 요렇게 남아있는 거. 지금 T1이 뭐예요? T1 이거잖아요? T1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더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H2 보면은 되고, 그 다음에 T2 보시면은 리스트. 그죠? 얘를 한번더 나눠보자는 거죠. 한번더 나누면은 4입니다. T2, 4 있잖아요? 4. 얘를 헤드 테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헤드 테일 해서 리스트 4. 나누면은 이퀄 기호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헤더는 4가 나오고 테일은 뭐가 남느냐니까 얘만 남아요. 그래서 empty list가 남죠. 그죠?
empty list 얘만 또 나눌 수도 있겠죠. head tail 이때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죠?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하나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보시면은 1 x 들어가시면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테일이죠. 테일에 헤드를 집어넣는 방식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 그리고 마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1이 뒤에 있는 2, 3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1, 2, 3은 이렇게 1, 2를 집어넣을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주의해야 되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나중에 버그가 됩니다. 버그. 이거는 마치 정상적인 데이터인 것 같은데 얘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그냥 표시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무짝에도 못 쓰는 데이터입니다. 에러가 뜨는 게 맞죠? 자, list1과 list2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죠? 요것을 집, 인함 집, 집을 쓰면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은집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집과 은집. 동작하는 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코딩할 때쓸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가 있는데 예제가 하나 두개세 개인가 있어요. 오버롤 해서 리스트가 쓰이는 영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프로덕트 있고 처음에 텅빈 패턴 매칭입니다.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것이 엠프티 리스트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그죠? 엠프티 리스트인 경우에는 제로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트 에 1, 얘를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리스트 1이니까 얘를 호출하는 것은 얘거나 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근데 empty list가 아니니까, empty list가 아니니까 얘가 호출하는 것은 결국 얘를 호출하게 되겠죠. head tail. 그다음에 accumulated product 돼 있잖아요. 그리고 product 다시 재차 tail과 header 곱하기 accumulated produc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결국 factorial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땅 하고 그런 다음에 overall product 1, 2, 3, 5 팩토리알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팩토리알이 아니라 누적한 곱셈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죠? 팩토리알이 아니고 마찬가지 더하기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얘가 만약에 더하기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리고 overall product가 아니라 이번엔 overall 뭐뭐 sum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죠. 동작하는 메커니즘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바로 리스트가 쓰이는 용도가 요 용도에 이 용도가 이 용도 외에 리스트가 쓰이는 경우는 있긴 있네. 우리 표준 은행 코딩할 때이 용도 외에도 다른 데도 쓰이는데 가장 일반적인 용도가 이러한 용도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도 있어요. 드롭. 마찬가지, 리스트 드롭, 폴, 돼 있고, 드롭. 얘는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겁니다. 그죠? 다음에 리스트 드롭 해서, 요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헤드 테일, 리절트에서, 논리는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에서, 지구에서 일하고, 달에서 일하고, 화성에서 일하고. 그죠? 똑같은 구성입니다. 구성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여러분들 안 보고도 이걸 그대로 코드를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뭔가 자리만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예제가 상당히 재밌는 예제입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데 파스칼이 뭐냐니까 요거예요. 요거. 쭉 내려와서 요런 겁니다. 요거. 어떤 숫자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숫자를 6을 주면은 요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숫자를 3을 주게 되면 이런 거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뭐 4를 주거나, 숫자를 4로 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네. 3을 주게 되면은 요만큼이 만들어지고, 2를 주게 되면은 요만큼 만들어지고, 100을 주게 되면은 요게 100만큼, 이만큼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코딩하느냐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공부 좀더 하고, 나중에, 코딩 실습 예제, 80개 있어요. 그 80개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